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샤가 바닥에 떨어뜨린 양피지 조각을 발견했다. 그가 옛날에 쓴 시였다. 나는 당대의 알렉산더이니라. 젊은 시절에 이스마일이 선언했던 말이다. 이 기름투성이 메모에 새겨진 단어들을 억누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리스 혈통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사파비 왕조의 알렉산더라고 칭하던 사내는 처음부터 페르시아 전체를 탐냈고 칼끝으로 그것을 정복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수도를 확보하고 나니 그 야망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패배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크 코율루는 여전히 얌전히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타브리즈를 잃은 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당연히 이스마일은 자신의 능력이 최후의 시험이 들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다. 그는 20명의 충성스러운 사파비만으로 200명의 아크 코율로를 능히 당해낼 것이라 선언했다. 페르시아 언덕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한시라도 서둘러서 우리의 원대한 사명을 완수하자. 어머데. 살롱. 도루비장본. 아이시여, 그대의 신은 페르시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드럼을 제공하면 더 많은 키질바시를 동참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봉쇄를 뚫는다면 아나톨리아 투르크만과 교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격하세요.
죽고 죽고 어머니 어리 마당치 어리 사히 어리 사히 어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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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롱 죽고 메모 메모 살롱 죽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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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데 어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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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미코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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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합니다. 호위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지어다. 도전자는 항상 멀리서 벽돌과 돌을 던지는 법이니. 마단치 사히
메모. 메모 메모 슈퍼 머리 사랑 메모 머리 شوپور میمون میمون میکنم شوپور Thank you.
바그다드의 통치자가 이렇게 나를 조롱하다니! 나는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그 간섭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믿거나. 어머들 보. 메모. 믿거나. 마단치 Thank you.
그쪽 성지를 건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도 좋겠지만 내가 관심이 인도에 쏠려 있어서 말이야. 동쪽으로 항해하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선원들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낯선 이들과 흥정이라니. 너무 쉽고. 이 말은 명심하시오. 이 항구는 절대 폭 안 할 거야. 있으면 좋겠네. 관심 있다면 남은 총기를 싸게 팔도록 하겠어. 세대, 불을 얻을 여유가 되면 총 따위는 쓸 일이 없을 테니까. 어리 마단치 메모 마단치 아바데 파르몬 어리 암레 아바데 살람 주포 می‌کنم. آری، معمار، سلام، معمار، آماده معمار. آری، معمار، آماده. آماده، آری، صحیح. می‌کنم.그 전설적인 역사는 우리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아그다도 수비대는 낙타를 타고 전투에 임합니다. 놈들을 지키는 무리를 없애버리면 놈들은 더 약한 부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들을 쓸 수밖에 없겠구만.
난장판을 벌여놨더구나 이스마일. 오스만 제국이 네가 한 짓을 알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어머니, 네모, 어린 자라, 죽고.
네모 어머니. 어머대 사이 어머대 번호 자를 붙잡아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를 철창에 가둔 다음 모두에게 보여서 나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겠다. 배짱기
공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이게 다 전부입니다. 마침내 그만두었습니다. 잘 됐네. 우리의 오랜 적이 마침내 정복되었다. 이제 페르시아 전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스마일이 나에게 들려주는 끝없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은 항상 우울로 더럽혀질 것이었다. 마침내 아크 코율루가 몰락을 맞이했을 때 키질바시 안에서 내가 생각하던 가족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스마일의 감독도 없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잦아지는 봉기를 진압하는데 매일을 허비했다. 어느 날 저녁, 이스마일의 수많은 잔치 중 하나에서 나는 오빠를 추모하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이스마일은 전사한 동료를 기리기는커녕 나를 무시하고 음악가들에게 다른 노래를 연주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정말 오빠가 목숨을 바쳐가며 섬겨온 영원한 모습이었던가? 그 홀에 있던 방탕하고 냉담한 낯선 자는 한때 오빠가 숭배했던 자비로운 영혼과는 닮은 점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은 것이다. 이스마일도 신성한 샤이자 사파비 왕조의 알렉산더도 우리처럼 무결하지 않은 인간이란 사실을.